네, 지금 발굴 조사된 이 건물지 내에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건물지는 발굴 조사하게 되면은 흔적이 어떤 게 남느냐. 지금 보시면은 좌우측으로 이런 긴 돌열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기단석열이라고 해서 건물지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그리고 그 건물 기초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돌들이 하나씩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들이 뭐냐면 초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돌 위에 나무 기둥이 올라가서 이 건물을 형성하게 되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 초석 중에 이 향파도인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초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물에 의해서 좀 덮여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쪼아낸 흔적들이 동그랗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좌우에 십자 모양. 이게 지금의 윷놀이판과 똑같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육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건물지 초석 상부에 이렇게 윷놀이판을 형성한 거는 당시 이 건물을 만들면서 제의적인, 그러니까 뭐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제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윷놀이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조선시대나 그전 시기에도 이런 윷놀이판의 제의적인 형태의 윷놀이판들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향파두리성 이 초석 이 하나에서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지금 돌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현무암 돌로 채워져 있는데 당시 발굴했던 형태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런 마당, 흙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 놓은 겁니다. 이 마당을 우리가 중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정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잔디밭이 전부 깔려 있는 게 지금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적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이 요거는 많이 덮여 있는데 이 건물지 내부에 보면은 특히 이 건물지와 그 밑에 건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궁이 시설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성에서 나오는 그런 아궁이의 특징은 뒷벽이 약간 디귿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디귿자형 아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난방이라든가 뭐 조리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뭐 크게는 뭐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 아궁이 시설이 왜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삼별초라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진도 용장성이라든가 그런 데서 똑같은 형태의 아궁이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서 삼별초가 만들었다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렇게 기와 편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일부 발굴해서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성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중에 이런 기와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뇌촌이라든가 곽지촌명, 그다음에 그런 명문 기와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급된 그런 유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자라든가 그다음에 금속 유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삼별초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삼별초에 의해서 가져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도성이라든가 진도 용장성이라든가 이런 그 곳에서 출토되는 그런 청자편하고 거의 동일한 문양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동일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별초가 직접적으로 갖고 내려왔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향파도지사의 특징이 금속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무기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철제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동촉 그리고 찰갑,
철갑이라는 게 갑옷 그 편으로 된 갑옷 편들인데, 고려시대 이런 무기류들, 특히 발굴된 그 무기류들은 항파두리 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발굴 조사에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고려시대 이런 무기사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항파두리 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건물지들은 그런 아궁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취사, 그 다음에 뭐 숙식을 하기 위한 그런 건물지 역할을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가 지금 내성 건물지 끝이 되겠습니다. 성벽 끝이 아니라 내성 건물지가 조성된 마지막 동편 마지막인데, 여기서는 건물지들이 상당히 대형 초석, 지금 보시면 상당히 큰 대형 초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기는 그런 일반적인 건물보다 누각이라든가 뭐 상당히 좀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